좋습니다. 진짜로 이 트로트는 제가 예전에 각설이를 하기 전에, 저는 각설이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지금 한 14년, 15년 정도 됐는데, 각설이 하기 전에 이제 무대에서 밤업소에서 노래를 했는데, 그때는 팝송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발라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, 통기타 자수했습니다 제가. 근데 각설이를 하면서 야, 트로트를 딱 듣는 즉시 야, 내가 트로트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. 진짜 트로트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인생의 애환과 그 가수의 진실이 담겨있어. 진짜 우리 요즘에 김용림씨 아시는 분 손 들어봐. 김용림씨, 김용림씨 많이 알아. 부초같은 인생 불렀잖아요. 그분이 부초같은 인생 전에 뭘 불렀냐면 내 사랑 그대여. 그 가사 들어보면 김용림씨 노래가 뜰 수밖에 없어. 진짜 아, 불러보라고 박수 한번 줘봐. 진짜 박수 한번 줘봐. 그 노래가 어떤 거냐면 날 좋아한다고 말해요 이렇게 되죠. 2절에 어떻게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미쳤나 너하고 또 살게. 이야 가사가 우리 가요계의 신사 서른도시 노래 중에서 춘자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서른도시 정말 인기 좋잖아요. 이 내용이 가사가 좋아서 뜰 수밖에 없어.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박수 한번 줘야 되네. 리듬박수. 자 리듬박수 시작.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춘자야 보고 싶구나. 그날 밤 그 모텔이 생각났구나. 그날 밤 그 모텔에서 쌍코피 흘린 춘자여. 이거 진짜. 그리고 내가 제일 안타까운 가수님이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참 친한 가수님인데 송대관 선배님이 제일 안타까워. 재산이 360억이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. 근데 우리 사모님이 깜빡 잘못해가지고 그 재산 많은 재산 다 말아먹고 지금 교도소 들어가 계시는데 빚이 파산 실적 나고도 빚이 170억이요. 근데 노래를 잘못 불렀어. 나이 70 넘은 양반이 하필 노래를 그런 걸 받아가지고 분위기 좋고 있잖아요. 그 노래를 받아. 왜? 가사 한번 들어볼래요? 박수 한번 줘봐 또. 아, 나는 진짜 송대관 가수님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안타까워서 그래. 그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전주가 짠, 짜가짠짠짠짠 이렇게 돼. 여자하고 어딜 가는 모양이요? 딱 하더니 분위기 좋고 좋고 딱 이릅니다. 여자하고 이제 여관방에 들어갔네. 그리고 이제 여자보고 뭐라 그러면 준비는 됐냐 됐냐? 이게 뭐요? 샤워했냐 이 말이 이제 샤워했으면 어째요? 또 송대관 씨가 그러자 샤워 준비는 됐냐 됐냐? 그러니까 여자가 응 준비됐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응? 느낌이 오냐 안 오냐? 느낌이 오냐 오냐? 느낌이 오냐 오냐? 계속 그러자 나이 먹어가지고 느낌이 오냐 오냐? 이러지 나중에 어떻게 기분이 좋았나 봐. 흠이 좋은 거 에이구 그러다 보니까 쫄딱 망해버리잖아 솔직히. 네. 그리고 노래도 박자가 송대관 씨 노래가 많은 노래가 별로 없어. 진짜로 우리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예전에 이제 남진 씨였는데 지금은 박상철이로 바뀌었네. 왜? 박상철이 남진 씨 노래 들어보면 가사가 또 죽입니다. 둥지란 노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아. 둥지란 노래 가사 들어보면 딱 그렇습니다. 네?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. 앞으로 대봐 옆으로 대봐 뒤로 대봐 엎어서 대봐. 야 이게 여자들이 막 한장을 하지. 남진이가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가수였습니다. 근데 박상철이가 갑자기 딱 나오더니 내가 남진 선배님한테 질 수가 없다. 이 노래를 내가 불러서 남진 선배님 이상으로 내가 버금가는 가수가 으흐 뭐 이런 걸 다 주시고 그러시오. 누님 고마워 누님. 아 진짜 박수 한번 줘 진짜. 어쩜 저렇게 돈 줬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디테가 미스 코리아 맘치니 진짜로. 자 우리 박상철이가 남진 씨를 누르려고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박상철이 노래는 진짜 남진 씨보다 더 대단해. 무조건이라는 노래 있죠. 그 노래 또 골 때린다. 어떤지 알아? 그 노래는 에? 낮에도 해줄게 밤에도 해줄게 무조건 해줄 거예요. 짜다짜짜다짜다 뻥뻥뻥 이렇게 여자가들이 한장을 넣지. 근데 송대관 씨는 자 노래가 박자도 안 맞아. 남진 씨는 막 짜가짜가짜가 막 박상철이 뻥뻥뻥 이러잖아요. 송대관 씨 내 박자는 어때? 내 박자는 여자들이 들기 싫어하는 박자예요. 공자 공자 공자자 공자 뭐 재미가 있겠어. 사모님이 송대관 씨 사모님도 누워가지고 이빨 쑤셨을 거야. 아직 멀었어요 여보. 그러잖아요. 자 사랑꽃이라는 노래 한번 가고 또 재미있게 한번 가봅시다. 자 다시 한번 자랑 경례.